내가 저 사람한테 말을 하려면 저 사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으로 그냥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데다가 지금 말을 하니까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상대 말을 먼저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요만큼 원한다. 요걸 듣고 나서 요만큼을 이야기해야 저 사람한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는 내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나는 이만큼 이야기를 하면 이건 흡수가 잘안 되는 거죠. 사람이 비운 만큼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한테 말을 하는 것은 비우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거를 털어놓는 거죠. 털어놓고 나면 그만큼을 채워줘야 되는 거죠. 남은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할수 있는 자격도 없는 거죠. 남이 알고자 하지 않는데 내가 막 가르치려고 드니까 상대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가 어려워서 내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잘 들어주는 것이. 그러고 나면 그 사람한테 할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은 받아들이거든. 그리고 내하고 가까워지고. 그 상대가 묻지도 안 하고, 어려워하지도 안 하고, 내한테 뭔가 의논도 안 하는데,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상대는 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가 있을 때, 이렇게 할 때면 안 들어가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가 왜이 상대하고 교류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됐던가. 요런 것들을 이제 잡아 나가야 되는 거죠. 소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갑의 을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갑과 을의 관계. 내가 을인데 갑한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들면 이건 안 들어가게 돼가 있는 거죠. 갑이 을한테 이야기를 하면 들어가게 돼 있거든. 근데 우리가 갑을 관계를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은 내가 갑이고 어떤 부분은 우리 아버지가 갑이고 어떤 부분은 또 내가 갑이고. 예를 하나 듭시다. 아버지한테 내가 돈이 좀 필요해갖고 아버지한테 부탁을 드리면 아버지가 갑이 됩니다. 자식을 키워놨는데 자식이 다 커가지고 아버지가 좀 어려워져서 자식한테 돈을 좀 지금 요구를 해야 돼요.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요기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힘이 없고 아들이 힘을 갖고 있으면 이거의 관계는 아들이 갑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한테 왜 그게 필요하신지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걸 말라고 하려고 그러는 얼마 달라고 하면 주지. 그러면 안 주는 겁니다. 왜? 갑의 마음에 들게 안 하면, 자기 방법에 안 따르면 이거는 안 나가게 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좀 달라고 하는데 안 준다고 저놈이 순 호러놈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 집안이 몰락을 해요. 질서 없는 집안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돼 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연세 많고 어른이 갑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은 아직까지 내가 갑이고, 어떤 부분은 지금부터 너가 갑이니까 너가 운용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질서를 잡아가는 거거든요. 대통령하고 저 골프 선수하고 누가 갑일 것 같아요? 대통령이 갑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골프를 배우고 싶어. 골프 선수한테 지금 내가 배워야 돼. 근데 골프 선수가 건달이라. 근데 그거한테 배우고 싶단 말이죠. 그래 갖고 골프를 배웁니다. 누가 갑이에요? 골프 선수가 건달이라도 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에서는 대통령이 갑이 아닙니다. 근데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이건 창피를 당하게 돼가 있거든요. 갑과 을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상대를 바르게 대하면 세상의 질서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 환경의 질서는 안 무너진다라는 거죠. 이 질서를 알고 사는 게 중요하다. 싸움도 안 일어나고.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나. 그래서 갑을 관계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 내가 어릴 때는 운용을 잘못해갖고 힘이 없어졌으니까 갑한테 힘을 얻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 만일에 얻기 싫다면 내가 어려워도 그냥 살아야 돼요. 말을 할 때도 갑한테 하고 있는가, 을한테 하고 있는가. 내가 갑일 때는 말을 하면 잘 들어갑니다. 내가 어떤 부분으로 어릴 때 내가 가르치려고 들면 상대는 안 받아들이게 돼가 있어요. 자기는 힘이 있고 나는 질량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탁을 올려야 돼요. 갑은 을을 위해서 살아줘야 돼요. 요게 질서입니다. 절대 을은 갑을 위해서 못 삽니다. 내가 어리면서 갑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라고 하면 이건 금방을 떠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질서가 무너지고 이거는 안 좋아지는 거죠.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지금 그 어지러운 질서예요. 네가 어리면서 을이 갑의 행세를 하는 게 갑질입니다. 이 용어를 바르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갑이 갑질을 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갑은 갑이 행하는 거예요. 어린지 갑인지를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갑질로 돼가 있는 겁니다. 갑을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쥐기로 이야기를 우리가 따지자. 이러면
직이 높은 사람이 갑이에요. 이게 저 상사인데 컨맹이라. 근데 저 프로그램을 써갖고 뭘 해야 되겠는데 나는 컴퓨터를 몰라. 그런데 내가 부탁을 해야 돼. 저 밑에 아래 사람한테. 아래 사람이 지금 갑이 될 수 있습니다. 요 분야로 따지면. 그러면 상사가 컴퓨터도 못하면서 너는 막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이 컴퓨터 내가 잘하니까 내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갑이라도 요 분야에서는 질량이 모자라니까 아래 사람한테 다가가기를 바르게 다가가야 돼요. 이거 컴퓨터로 해갖고 이런 걸 좀 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요래 들어가야 이게 갑질이 안 되거든요. 어디 갑질한다는 게 요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살 묵은 걸 좀 들어야 돼요. 연세가 많고 윗사람이니까 넥타이도 맸는데 허리 부어질까 봐 이게 못 든단 말이죠. 저 사람한테 이거 좀 옮기 달라 해야 되는데 저 한참 아래 사람이야. 아래 사람이 힘센 사람이 지금 갑입니다. 힘이 피로로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저거 안 옮기나 뿌리면 저 사람이 나한테 갑이 안 돼요. 근데 나는 옮기놔야 되겠고 지는 안 옮기도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거 옮기놓으라 그러면 저 사람한테 내가 다가가는 게 달라야 돼요. 저거를 일로 조금 올려놓을 수 없을까? 이렇게 하니까 다가오는 모습이 낮게 해서 내한테 다가오니까 예 얼른 옮깁니다. 지혜로워야 된다. 아래 사람을 움직일 때도 지혜로워야 된다. 내가 못하는 거는 솔직히 못하니까 겸손하게 다가가서 저 사람을 움직이내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요렇게 못하니까 지금 아래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죠. 저거 왜 저기서 저거 좀 옮겨 이렇게 뿌리면 어이 더럽게 지랄하네. 힘은 내가 있으니까 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지금. 근데 조금만 겸손해주면 그분을 존경하거든. 윗사람은 항상 아래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아래 사람을 부릴라 그러고 통솔하려 그러면 이런 반발을 사게 돼 있어요. 아래 사람 없이는 당신이 윗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왜 아래 사람을 존중해야 되느냐 하면 아래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지금 윗사람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래 사람을 존중해야만 나는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윗사람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아래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려고 윗사람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래 사람이 윗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이거는 없는 거예요. 아래 사람은 성장하고 크고 있는 것이고 윗사람은 먼저 윗사람이니까 아래 사람을 위해서 도와야 되는 것이고 이게 자연의 질서입니다. 이제 요런 원리를 모르고 우리가 행동을 하다가 보니까 아래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으니까 거기에다 성을 내고 노발대발하고 하거든요. 요래 때문에 네가 무너지려고 하는 전주국이에요. 내가 아래 사람한테 성 내고 욕하고 있다. 당신은 무너지는 전주국입니다. 인생이 무너진다. 지금부터 힘도 떨어지고 그렇게 돼도 되면 해라 하는 거죠. 시간 지나보면 안다는 거지. 나는 아래 사람들한테 존재 가치가 없어요. 앞으로 가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먹어주니까 나는 윗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윗사람은 절대로 아래 사람이 인정해줄 때 윗사람이 되는 거지 네가 윗사람 되는 법칙은 없습니다. 세상 사는 거는 모르고 사는 거하고 알고 사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상처를 입습니다. 관계성을 모르고 잘못 들이다 대면 상처를 입는 게 우리가 말로 갖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게 상처 입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 영혼의 상처를 입습니다. 네 영혼이 상처를 입으면 너는 힘을 못 씁니다. 상처 입은 만큼 힘이 떨어진다는 거죠. 내 분별력도 떨어지고 질량이 낮아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접해도 내가 힘을 못 써요. 저 사람이 분명히 어린데 갑질을 한다 그런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내 판단에 내가 볼 때 내가 어리지 싶은데라는 건 그건 내 계산이죠. 사회 잣대의 계산대에 다르고 내가 되는 계산대가 다른 겁니다. 내가 또 이 영업을 하면서 우리는 웃어야 되면서 그러니까 늘 웃고 영업을 하는데 웃어야 한 대 더 팔죠. 안 웃으면 갚을 거거든요. 그래서 웃는 거잖아요. 이게 어립니다. 갑일 때는 웃고 싶으면 웃고 내가 썩나고 싶을 때는 썩을 내는 게 갑입니다.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할 줄 아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맞는 거는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닌데도 맞는 것처럼 해줘야 된다. 이거는 내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진단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영업을 하고 있다면 나는 배울 게 많아서 영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회 손님들한테도 배울 게 많고 업장주한테도 배울 게 많고 우리 회사 사장님한테도 또 위에 분들한테도 배울 게 많고 또 아래 사람들하고도 내가 같이 관계를 하면서 내가 배울 게 많아서 아직까지 영업사원으로 있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영업사원으로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정확한 겁니다. 절대 갑이 될 수 없다. 영업사원은 갑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내가 배우고 갖추는 데 힘쓰고 그 직업 때문에 많은 환경을 만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이것은 전부 다 내 공부거리고 내한테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이걸 말없이 쓸어 안고 기분 나쁘게 할 때도 그것도 내가 겪었다만 그걸 쓸어 안을 때 그럴 때 네 공부가 되고 있는 것이지 이걸 불만을 하고 있다면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시간은 가고 있는데 나는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도 불만에 속하는 겁니다. 싫으면 떠나야 되지 불만하는 것은 안 됩니다. 싫으면 떠나라. 내가 싫으면 떠나야지 거기서 불만을 하고 있다면 그 회사도 나쁘게 하고 손님한테도 나쁘게 하고 나도 나쁜 일이 옵니다. 정확하게 오니까 그 대가는 분명히 내가 받습니다. 불만하지 마라. 이 생각을 바꾸면 사회가 달리 보이고 내한테 힘이 달라집니다. 내가 모르고 잣대를 잘못 대하면 내가 항상 불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만을 한다라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갑질이 일어나고 왜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냐. 전부 다 일반 지식만 갖추어가지고 윗자리 다 놔두고 아랫자리 다 놔두고 총소부도 시키고 어쩜 오만 걸 전부 다 시키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위에 있는 거죠. 백성들의 교육이 있고 관료의 교육이 있고 지도자의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체계가 안 잡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지식만 갖추어 가지고 사회 전부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자리를 지금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교육이 안 되면 높은 자리에 갖다 놓으면 갑질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높은 줄 알아요. 자리가 높은 거지 당신이 높은 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보니까 내가 높은 놈이 돼가 있는 거죠. 무식한 거죠 이거는. 그 자리에 내가 갔다면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공부를 안 했어요. 지식인하고 지성인은 다른 거예요. 지식인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지성인들은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되려고 하면 지성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사회의 큰 일들을 우리가 해내려고 그러면 지식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지식하고 지성은 뭐가 다르냐 하면 지식인들은 많은 걸 탐구해가지고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성인들은 품성을 갖추어야 되는 거죠. 윗사람은 품성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품성이라고 하면 어떤 거?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 아래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품을 줄 아는 지성인이 돼야 된다. 이게 인성을 갖추어야만 되는 거죠. 지성의 인성. 그걸 갖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온통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갑질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갑질 안 한 것 같은데 다 갑질이에요. 밑에를 얼마나 이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도울까. 아래 사람은 윗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 뭐 아래에 돕지 지가. 윗사람은 내 아래 사람을 돕고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밑에 사람은 그 밑에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 어떤 업무도 그렇지만 무슨 사회적인 이런 교육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성 같은 것들이 모자라면 이런 것도 잘 갖출 수 있도록 뭔가를 찾아서 같이 나누면서 돕고 그러면서 이 밑에는 밑에를 돕고 이 밑에는 밑에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지금 이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도우라고 있는 거예요. 아랫사람한테 네가 뭔가를 챙기무라고 있는 게 아니고 아랫사람을 도우라고 이 사람이 있는 거라. 요 원리만 잘 이 정리를 해갖고 이 공직사회든 이 사회사회든 모든 환경에 이게 적용이 될 때 이럴 때 질서가 잡히는 거죠. 자기 할 일을 조금은 못해도 관계없지만 이런 거를 알고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조직 사회가 큰 힘을 쓸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바르게만 하면 이만큼 잘 돼가는 게 없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모르고 내가 자리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게 갑질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 질량이 모자라니까 내 일을 못하니까 엉뚱한 행위를 하다가 국민한테 지금 뺨알때기 맞는 거죠. 창피를 당하는 거는요, 우리가 아이들 때, 쪼맨할 때는 이렇게 몽디 들고 때리지만, 어른이 돼서 때리는 거는 말로 때리는 거거든요. 다 얻어 터지는 거죠, 지금.